국밥집에 가면 항상 있는 들깨가루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아마 들깨가루는 기호식품 정도로 생각해 안 넣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들깨를 꼭 넣어 드세요. 탈모를 예방하고 뇌 건강을 지켜주는 보약 같은 음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양한 건강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든든건강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너무 접하기 쉬운 음식이라 그 음식이 우리 건강에 주는 이로움을 알지 못해 그냥 먹지 않는 음식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들깨도 그런 음식들 중 하나인데요. 국밥집에 가면 항상 있어서 먹는 사람만 먹고 그냥 기호식품 정도로 생각해 넣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들깨는 꼭 드셔야 하는 최고의 건강식품인데요. 들깨는 탈모를 예방해 검은 머리가 풍성하게 하고 뇌신경을 살아나게 하는 보약 같은 음식입니다. 오늘은 들깨가 어떻게 탈모를 예방하고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우리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효능들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몰랐지만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국밥집의 들깨가루를 한통다 드시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들깨에 숨겨진 효능들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깨의 효능 첫 번째, 탈모 예방. 들깨는 일본 사람들이 탈모를 예방하려고 꿀에 타서 먹을 정도로 탈모에 효과적입니다. 들깨에는 비타민과 함께 오메가3인 불포화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불포화 지방산은 몸속 혈관벽에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포화 지방산이 달라붙을 때 혈관 속의 노폐물을 청소하면서 배출해줍니다. 즉, 혈관을 깨끗이 하고 혈관을 건강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그런데 탈모를 예방하는데 왜 혈관 건강이 중요하지? 라는 의문이 생기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모발 성장은 혈관 건강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모낭의 모유두는 두피 모세혈관으로부터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아 새로운 모발을 만들고 성장시킵니다. 모세혈관이란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 혈관은 주변 조직과 산소, 영양분 및 다른 물질 교환이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혈관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모세혈관이 수축되거나 혈관 내 불순물이 많아지면 모발에 충분한 영양분과 산소가 전달되지 않아 탈모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탈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혈관의 건강을 항상 좋게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혈관을 수축시키는 대표적인 원인은 스트레스인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일시적인 스트레스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지만 지속되고 반복되는 코티솔의 분비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탈모를 유발하게 됩니다. 여기서 들깨의 효능이 한 번 더 빛을 발합니다. 들깨에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로즈마린산이 허브식물인 로즈마리의 7배 정도가 함유되어 있어 스트레스로 인한 혈관 수축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들깨만 먹어도 탈모의 원인인 스트레스와 혈관 건강 두 가지 모두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벌써 들깨가 먹고 싶어지지 않으신가요? 다음으로 들깨의 효능 두 번째는 뇌 건강입니다. 치매는 꼭 피해야 할 최악의 질병 중 하나인데요. 한번 치매에 걸리면 완치되는 확률이 높지 않고 약물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약물 치료는 돈이 정말 많이 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들깨가 있으니 약물 치료 대신 들깨를 꾸준히 섭취하면 충분히 치매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들깨의 비밀은 바로 리놀렌산과 로즈마린산입니다. 리놀렌산이란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 지방산의 일종으로 뇌의 혈관에 이로운 작용을 해 뇌를 활성화시키고 그로 인해 뇌의 기능을 촉진시켜 학습 능력, 기억력, 인지 능력 등을 개선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능이 있던 로즈마린산은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노화 방지,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항산화 물질인데, 이 효능들 뿐 아니라 뇌의 신경 전달 물질 생성에 영향을 줘 우울감과 불안감을 완화해 뇌 건강에 도움을 주고 아세틸콜린의 분해를 억제해 치매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보기엔 정말 작고 건강에 큰 도움을 주리라 생각지 못한 들깨가 이런 효능을 가지고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들깨가 가진 효능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들깨의 효능 세 번째, 심혈관 질환 예방. 여러분 오메가3 하면
어떤 음식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표적인 음식으로 연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들깨에는 오메가3가 연어에 무려 200배 더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풍부하게 함유된 오메가3는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혈압 등 심장질환의 발병 위험을 높이는 원인들을 줄여줌으로써 심장질환의 위험을 줄여주고 항염증 효과가 있어 관절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들을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혈중 중성지방을 감소시켜 혈전생성과 죽상경화증을 억제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효능이 탁월합니다. 들깨의 효능, 네 번째 피부 미용. 들깨에는 감마토코페롤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건조한 피부를 막아주며 피부의 잡티와 기미 등을 없애주어 탄력 있는 피부를 유지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평소 피부가 건조하신 분들과 날씨가 추워 피부가 건조해지는 겨울철에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감마토코페롤에는 항산화 효능도 있어 피부 노화를 예방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피부에 좋은 비타민C도 함유되어 있어 감마토코페롤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효능만 봐도 이제 들깨가루를 먹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들깨의 효능을 한 가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깨의 효능 다섯 번째, 뼈 건강. 들깨에 칼슘이 있다고? 아마 많은 분들이 들깨에 칼슘까지 있다는 사실을 모르셨을 것입니다. 들깨에는 100g당 390mg 정도의 칼슘이 함유되어 있어 칼슘을 섭취할 수 있는 매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칼슘이 가진 효능인 뼈와 치아의 건강에 도움이 되며 골밀도가 감소해 발생하는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들깨에는 면역력 강화, 변비 예방, 기력 회복, 항암작용까지 많은 효능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몸에 좋은 들깨도 과하게 섭취하시면 설사나 속 쓰림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니 절대 과하게 섭취하시는 일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들깨를 드시는 방법에는 처음 언급했던 것처럼 국밥에 넣어 드시거나 칼국수에 넣어 들깨, 칼국수로 드시거나 하는 가루로 먹는 방법과 그냥 통깨로 음식에 뿌려 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 들깨로 드시면 들깨 껍질에 있는 들깨바기에 함유된 섬유질이 장으로 배출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 배출하는 역할을 해 가루로 드셨을 때와는 또 다른 효능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통깨로 드시게 되면 하루 3숟가락에서 5숟가락 정도만 드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또한 들깨를 짜서 들기름으로 만들어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들기름으로 만들어 드실 때에는 잦은 개봉으로 인한 빠른 산패를 조심하시고 꼭 냉장 보관하셔야 된다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온에 노출되면 아크롤레인이라는 발암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절대 고온으로 요리하는 일은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을 정리하면 들깨에는 탈모 예방, 뇌 건강, 심혈관 질환 예방, 피부 미용, 뼈 건강 등의 효능들이 있고 과하게 드시면 설사와 같은 부작용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된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들깨를 먹는 방법으로 들깨가루, 통들깨, 들기름이 있다는 것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냥 있어서 먹었고 안 먹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한 들깨에 이렇게 많은 효능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는데 어떠신가요? 이제는 들깨를 꼭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들깨의 보약 같은 효능들을 알게 되셨으니 오늘부터는 들깨가 보이면 꼭 같이 드셔보세요. 오늘 알아본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공유해 소중한 건강을 지켜줄 정보들을 나누어 보세요. 든든 건강은 항상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들을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든든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